오늘 제가 소개할 레시피는 초간 딴 몸보신 통항정살 구이덮밥이 되겠습니다. 2023년의 새해가 희망차고 아름답게 밝아버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해맞이 코로나에 걸려 지난주에 올리고자 했던 영상을 이제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대신 아팠으니 이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은 올해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맛있게 간단히 몸보신 하시라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통항정살구이를 응용한 덮밥 요리 하나로 새해 첫 영상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와 같이 에어프라이어 통항정살을 굽는 과정은 완전히 동일하며 위카드를 참조하시어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지만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항정살을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닦은 다음 소금과 후추를 뿌려 마사지를 통해 밑간을 한 뒤 에어프라이어에서 15분씩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구워준다면 이렇게 훌륭하고 간단한 항정살 구이가 완성됩니다. 어때요? 쉽죠? 고기가 익을 동안 소스와 고명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볶은 김치 좀 만들 예정인데 일단은 잘 익은 김치가 필요합니다. 어중간하고 애매한 김치는 아니 됩니다. 아무튼 김치를 아주 잘게 다져주시고 전문용어로는 조사준다고 하죠. 설탕 반 스푼과 참기름 한 스푼으로 맛을 있는 힘껏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팬을 준비하고 달궈준 뒤 버터 한 조각을 넣고 우주의 기운이 넘실대도록 김치를 맛있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걀은 노른자만 하나 잘 분리하여 매년 새해에 뜨는 애를 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노랑노랑하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스도 만들어야 되니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위에 적힌 비율로 준비한 재료를 넣어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굳이 끓여주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니 가뜩이나 김치를 볶아 더 이상은 불이 쓰기 싫다는 강렬한 마음으로 두근대는 심장을 진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초록색의 향채는 부추도 좋고 쪽파도 좋지만 저는 부추의 향기가 조금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집에 부추가 있다 보니 부추를 잘게 채 썰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쪽파의 강렬한 향이 더 좋다 혹은 나는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한쪽에 쪽파를 사용하겠다 생각되는 분은 쪽파도 괜찮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듯 고기는 당연히 다 준비하고 썰어주시는 것이 고기도 마르지 않고 부드럽게 즐길 수도 있으니 마지막에 썰어주겠습니다. 두껍게 썰어 우거우거 기반 가득 식감을 즐겨도 좋지만 아무래도 덮밥 레시피다 보니 얇게 썰어 밥과 어울리는 식감을 살려주겠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니 슬슬 플레이팅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덮밥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이제 와서 솥밥을 할 수도 없다 보니 마치 본인이 한 듯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한 덮밥을 마치 본인이 한 듯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얇게 썰어 밥과 일체가 된 듯한 느낌의 항정살을 올려주고 색감과 식감과 향을 책임질 부추를 고기를 올려주고 남은 부분에 꼼꼼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볶은 김치를 고기 옆에 다소곳하게 올려주고 달걀 노른자가 그 비좁은 공간에서 옆으로 흘러넘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새해가 온 세상을 밝히듯 노른자를 조심스럽게 올려주고 아까 정성을 다해 만든 소스를 항정살 위에 저의 입술마냥 소스까지 적혀준다면 노랑노랑한 노른자 자가 찬란하게 빛나는 듯한 통항정살구이 덮밥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맛부터 보겠습니다. 소스에 적셔진 항정살과 볶은 김치를 한 조각을 맛보다 보니 식욕이 훅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군요. 아무래도 덮밥은 젓가락으로 슬슬 비벼 완벽하지 않게 비벼 먹는 것이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부추의 향과 김치의 아삭함이 항정살의 쫄깃함과 부드러움을 따뜻한 대기업의 흰쌀밥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기가 막힌 덮밥입니다. 한마디로 맛있다는 표현이니 꼭 해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에 뜨는 해를 표현한 덮밥 레시피를 첫 영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작년 조회수를 보니 생각보다 고기 요리 레시피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올해는 고기 요리와 면 요리를 좀 많이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궁금한 요리 혹은 보시고 싶은 레시피나 궁금하신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관련 레시피를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저절로 몸보신이 느낌이 샘솟는 듯한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